할인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저는 일본 야마가다 교회에서 지금 선교를 하고 있는 이강욱 선교사입니다. 자, 이번에 여름 캠프에 여러분들과 이렇게 만나게 되어서 정말 반갑습니다. 먼저 여러분, 제가 살고 있는 야마가다가 어떤 곳인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랑 같이 한번 야마가도를 한번 떠나볼까요? 예. 여러분, 지금 보이는 저 건물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야마가다 교회입니다. 겨울에는 정말 정말 눈이 아주 많이 옵니다. 경치가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많은 사람들이 겨울에는 제가 사는 이곳에 눈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뒤에 보이는 저기 산에 이렇게 뾰족뾰족 솟아나 있는 저건 다 무엇일까요? 여러분, 저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예. 눈에 가려져서 잘 모르겠죠, 여러분? 네, 저건 큰 나무입니다. 백향목이라는 큰 나무가 저렇게 겨울에는 눈에 전부 쌓여서 나무의 모습은 하나도 보이지 않고 눈으로 덮여 있는 모습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저 산에 온통 하얀 눈으로 모든 산의 나무를 다 저렇게 하얗게 덮은 저런 아름다운 산이 있습니다. 저 산에 참 많은 사람들이 겨울이 되면 저 광경을 구경하기 위해서 예, 오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혹시 여러분들도 기회가 된다면 꼭 한번 예, 코로나고 막 끝나고 나면 예, 야마가데 꼭 한번 놀러 오세요. 제가 멋있는 저곳으로 여러분을 한번 예, 같이 데려가 주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오늘 성경 속 이야기로 여러분 같이 한번 들어가 볼까요? 자, 오늘은 마가복음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저편으로 건너가자. 자, 그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자, 여러분. 지금, 자, 목사님 뒤에 보이는, 자, 그 그림에, 예.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이 지금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고 큰 풍랑을, 파도를 만났어요. 자, 처음 예수님과 함께 출발할 때는 아주 바다가 잔잔하고 아주 고요했어요. 예수님은 출발할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얘들아,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고 말씀했어요. 자, 그 말씀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걸어다니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함께 지내면서 참 몸이 피곤했어요. 그리고 저녁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그냥 쉬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저 편으로 배를 타고 건너가자 하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래, 우리가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배를 움직여서,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야겠다. 그래, 정말 우리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니까 예수님 말씀을 따라야 돼. 라고 이제 제자들은 생각하면서, 자신들은 피곤했지만, 그러나, 예수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마음을 굽고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어요. 제자들은 생각할 때에 정말 하루 종일 피곤하고 힘들었지만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지 않고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예 하면서 예수님을 위해서 열심히 열심히 노를 젓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저편으로 건너가기 위하여
열심히 열심히 그들이 수고를 하고 있었어요. 자, 여러분, 그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 제자들은 신앙이 있는 사람일까요? 없는 사람일까요? 자, 그 제자들의 모습을 볼때 제자들은 믿음이 있는 사람일까요?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예. 우리들을 볼때 믿음이 있지요. 믿음이 있다, 있으니까 예수님 말씀을 순종해서 그렇게 열심히 배를 타고 가고 있는 그겠죠. 그렇죠, 여러분?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노를 저으며 가고 있는 도중에 갑자기 생각지 않게 바람이 강하게 불어오면서 태풍이 찾아오기를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제자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열심히 노를 저어 빨리 건너가면 되겠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열심히 자기들이 노력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그들은 더 열심히 노력을 했어요. 그러나 점점점점 그들이 노력하면 할수록 파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바람은 점점 더 강해지면서 도저히 제자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그 태풍을, 그 파도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걸 알게 됐어요. 자, 그때 갑자기 그들 마음에 너무너무 두려운 생각이 찾아왔어요. 야, 우리가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열심히 우리 노를 저으며 가고 있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는 거야? 야, 이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죽게 되겠구나. 아,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왜 돌아보지 않는 거야? 예수님은 어디에 계시는 거야? 하고 제자들이 마음에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갑자기 제자들 마음에 막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두리번두리번 찾아보니까 제자들이 배 한쪽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시는 것이요. 제자들이 급히 예수님께 갔어요. 예수님,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와 주지 아니하십니까? 예수님, 이제 우리는 예수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고 우리가 그 예수님 말씀을 지키려고 이렇게 우리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돌봐주지 않고 주무시고 계십니까? 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자, 여러분, 원망한다는 그 마음은 언제 생기는지 아세요? 나는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잘했는데, 나는 올바르게 했는데, 상대편이 남이 잘못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생각할 때, 사람들은 나그 상대에 대하여서 원망하는 마음, 화가 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하여서 마음에 화가 좀 났어요.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왜요? 자기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하고 그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자기들은 예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런 이 자기들을 왜 예수님은 돌아봐 주지 않고 예수님은 왜 주무시기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잘못됐죠? 예수님이 잘못됐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말씀을 따라 열심히 노를 젓고 또 말씀대로 저편에 건너가기 위하여 수고하는 제자들은 정말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고 그런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지금 곧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위험한 상황에서 전혀 돌봐주지 않고 관심도 없이 주무시는 것처럼 보이는 예수님은 뭔가 잘못된 것처럼 여러분도 그렇게 보입니까? 정말 예수님이 잘못된 것일까요? 예. 예수님이 잘못된 리가 없지요. 예수님은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은 잘못하신 적이 없습니다. 또 잘못하실 수가 없는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은 왜 주무시고 계셨을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저렇게 편안하게 주무시고 계시는데 왜 제자들은 저렇게 두려워 떨어야 했을까요? 예, 사람들은 말하지요. 아니, 목사님, 저런 무서운 태풍이 찾아왔는데, 그래서 지금 조금만 있으면 이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바닷속으로 우리가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럼 우리가 반드시 죽을 텐데, 왜 두렵지 않겠습니까? 두려워하는 건 너무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예, 그렇게 말할 수 있죠. 근데 너무 신기한 것은 예수님은 두려워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왜요? 저런 상황이라면 어떤 사람이라도 두려워하는 것이 당연한데 예수님은 왜 두려워하지 않을까요? 예. 그것이 바로 제자들이 생각한 믿음과 예수님이 실제 가지고 계신 믿음의 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제자들 나름대로는 자신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해서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열심히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있는 자기들을 볼때 그것이 신앙이다. 나는 믿음이 있으라고 제자들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참된 믿음, 정말 성경 속에 있는 올바른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바로 그 믿음은 그 풍랑, 그 무서운 태풍에서도 저편으로 건너가자라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로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어. 반드시 우리들은 죽지 않고 바닷속에 배가 설령 바닷속으로 빠진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요나처럼 큰 물고기를 준비해서 물고기 뱃속에서 제자들을 같이 품고 저편으로 갈릴리 바다 저편으로 건너가게 하시든 하나님은 여러 많은 방법이 있죠.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은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인 걸 예수님은 알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이 세상의 어떤 상황에서도 반드시 그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예수님은 알고 있기, 믿고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아무 걱정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태풍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라는 이 말씀을 이길 수 없다는 걸 예수님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은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예, 몰랐어요. 만약에 알고 있었다면 제자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같이 편안하게 예, 주무시면 되는 거예요. 쉬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 마음에는 그 무서운 태풍을 보는 순간에 자신들이 저편으로 건너간다는 그 마음을 그들은 가지지 못했어요. 어떤 상황에서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는 예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제자들은 믿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자기들이 그것을 이루기 위하여 저편으로 건너가려고 막 수고하고 노력하다가 자기들의 능력으로 도저히 그 태풍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느꼈을 때 제자들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오고 예, 금방 죽음이 찾아오고 정말 그 마음의 어디에도 편안이 없었어요. 정말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그런 말씀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제자들도 가졌다면 아마 제자들도 그 태풍이 불었을 때도 그들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태풍을 이길 수 있었을 거예요. 자, 아무튼 제자들은 너무 두려워 예수님을 막 깨웠습니다. 자, 예수님은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 갑자기 예수님이 그 무서워 보이는 그 풍랑을 바다를 향해서 파도야 바람아 고요해라 잔잔해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너무너무 신기한 일이 일어난 거죠. 아니 어떻게 그 바다가 그 무서운 바람이 어떻게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갑자기 바다와 바람이 고요해지며 태풍이 멎은 거예요. 제자들이 그 장면을 보고 너무 놀란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지? 아니 저 예수님은 도대체 누구란 말이야? 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저 말씀 한마디에 어떻게 저 무서운 태풍이 어떻게 순종을 다할 수가 있지? 제자들은 예수님을 몰랐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몰랐어요. 이 세상을 예수님이 창조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이 세상을 창조한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하여 잠시 이 세상에 우리와 같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던 거죠. 겉으로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으로 함께 제자들과 있었지만, 예, 예수님은 사람, 그냥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닌 사람의 몸을 입었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바다도 만들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이 우주의 별도 만들고, 달도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하고 말씀하셨을 때 빛이 나타났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하며 만들었던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어떤 이 세상에 강하게 보이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이 세상에는, 이 우주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바로 그 하나님, 사람의 몸을 입고 지금 제자들과 함께 있는 그 계시는 하나님께서 바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죠. 바람아, 파도야, 고요해라, 잔잔해라. 그래서 그 자연은, 그 바다는 그 자식이 자기들을 만든 하나님 말씀 앞에 예 하며 그 말씀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던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경우에도 반드시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말씀을 마음에 믿게 되면 어떤 태풍이 불며 어떤 상황이 와도 반드시 저편으로 하나님이 건너가게 하신다는 사실을 제자들은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정말 제자들에게 자기들이 수고하고 그 말씀을 자기들이 지키려고 노력하는 그 믿음이 아닌 정말 풍랑이 오고 태풍이 와도 반드시 말씀을 하나님이 그대로 이루신다는 그 말씀의 능력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형편이 어떠하든지 제자들 마음에 믿는 그 믿음을 가르쳐 주고 싶었어요. 만약에 제자들도 처음 예수님과 함께 배에서 출발할 때에 예수님과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제자들도 배를 타고 출발했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원망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예, 그러지 않았겠죠.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 물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예배도 참석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 어린이 캠프에도 참석하고 또 예수님이 교회를 통해 또 목사님들을 통해 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예, 물론 우리가 따라야 되는 건 예, 중요한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따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내 생각에 맞든 맞지 않든 이해가 되든 안 되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떠한 경우에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사실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그대로 아멘 하며 마음에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대로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평안하게 태풍이 왔을 때에도 마음에 평안을 가질 줄 아는 그 믿음. 그 믿음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앞으로 나이가 많아져서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나중에 청년이 되고, 어른이 될 것입니다. 자, 그때가 되면 여러분들도 생각지 않는 갑자기 여러분에게도 그런 태풍처럼 무서운 일들이 닥쳐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가 왔을 때, 정말 예수님이 가진 올바른 믿음을 여러분들도 만약 배워서 가지게 된다면, 여러분은 그 어려운 무서운 일이 왔을 때에도 여러분은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하기보다 마음에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하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이 형편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기게 해주실 줄 믿어요. 하나님, 예, 저는 마음이 평안합니다. 라고 여러분 마음에 그 두려움을 여러분은 이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무서운 일이 찾아왔을 때, 그 두려움에 잡혀가지고, 어떡해, 어떡해, 나도 이제 큰일 났어 하고, 여러분 두려워, 무서워 하면서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분명히 무서운 일이 찾아왔지만, 아니야.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면, 이 태풍이 우리를 막을 수 없어. 이 태풍을 어떻게든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서 우리는 반드시 저편으로 건너가는 거야. 여러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정말 여러분의 인생을 그렇게 여러분 살아가고 싶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이 세상을 여러분 살아가고 싶어요? 자, 마지막으로 목사님에게 있었던 이야기를 잠깐 여러분에게 하나 해드리고, 예, 오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해요. 이게 뭘까요? 예, 예배당입니다. 자, 여러분 볼때이 예배당 예쁘게 보입니까? 어느 날 하나님이 저에게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예배당을 지으세요라고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정말 그때 저는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돈도 없었고 도와주는 사람도 없었고 목사님이 볼 때는 도저히 이런 큰 예배당을 짓는다는 건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어요. 도저히 저건 할 수가 없어. 근데 박옥수 목사님은 저에게 아니야. 하나님이 하시면 할 수가 있어.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거야. 시작해봐. 하나님. 그럼 저에게도 박우수 목사님과 같은 믿음을 주세요. 그 믿음으로 이 일을 시작하게 해주세요. 내가 볼 때는 도저히 불가능하고 할수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하나님의 종이신 박우수 목사님이 말씀하셨으면, 예, 분명히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될줄 믿습니다. 근데 저는 마음에 아직 두렵습니다. 하나님, 저 예배당을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는, 하나님이 지어 주신다는 하나님 약속을 좀 주세요. 제가 하나님에게 그때 기도하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해 달라고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정말 박옥수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성경 말씀 하나를 제 마음에 주셨어요.
바로 그건 고린도후서 6장 10절 말씀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 있느냐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예? 뭐라고요? 예, 우리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예? 내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저 예배당을 지을 수 있는 돈도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아, 저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예. 하나님은 성경 말씀을 통해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제가 눈에 보기에는 전혀 돈도 없고 저를 도와주려는 사람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나 여러분, 어느 게 정말 사실일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지금 형편이 그 형편이 사실일까요? 아니면 모든 것을 너는 가진 자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일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 사실이죠. 여러분, 그렇게 믿고 있죠? 예. 정말 그게 사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그러면 가지고 있는 사람이네요. 야, 그러면 내가 예배당을 짓기 위하여, 건축하기 위하여 시작하면 되겠네요. 그렇게 하나님이 마음을 주셔서 건축을 시작하게 됐어요. 돈도 없는데 시작을 했죠.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예.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먼 곳에서 어떤 사람이 이사를 와서, 목사님, 이 예배당을 건축하는데 제가 헌금을 하고 싶습니다 하면서 어떤 사람이 갑자기 나타나서 저에게 이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헌금을 하겠다고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이 혼자서, 그분이 혼자서 했던 그 헌금이 처음 예배당 공사를 시작하는데 아주 충분한, 예, 돈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분을 통해서 공사를 시작하면서 그분이 헌금한 돈이, 물질이 다 없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또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고, 또 기술자가 필요하면 하나님이 기술자를 보내주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저 예배당을 지어 가시는 걸 저에게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은 저에게 말씀하셨어요. 이 예배당을 네가 지었냐? 내가 지었냐? 예, 하나님이 정말 지으셨습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짓기 위해서 제가 한건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는 그때 정말 참 신앙은 이런 것이구나라는 걸 하나님이 저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저 예배당을 내가 짓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것이 신앙이 아니라 저 예배당을 하나님이 정말 건축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주신 약속, 그 말씀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지켜보는 그것이 신앙이라는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형편은 아무 돈이 없고 형편은 정말 어려워도 하나님 말씀은 모든 걸 가졌다라고 하셨기 때문에 마음의 두려움이 없었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어떤 인생을,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고 싶어요? 예.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참된 믿음을 정말 이 어린이 여러분들도 꼭이 교회에서 배워서, 특히 이번 어린이 캠프 기간에 여러분 이 믿음을 여러분이 꼭 배우시게 되길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정말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산다면 어떤 이 세상의 어린이보다도 가장 성공한 어린이, 행복한 어린이가 될 거라고, 예, 저는 믿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해서 행복한 어린이가 되시고 또 행복하게 이 세상을 여러분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예, 여러분 말씀 여기까지만 전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